한방과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결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한방 바이오가 여는 미래 산업, 신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한 화장품 업체, 주름 개선 화장품에는 홍화씨, 개나리 열매, 향기 추출물이, 미백크림에는 오가피 줄기와 옥수수겨 추출물이 들어갔습니다. 한방에서 효과가 입증된 유효 성분을 일찌감치 화장품에 응용해 시장을 넓혔습니다. 용도에 맞게 우리가 이제 추출해서 원료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같은 약재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용도의 그런 효능을 줄 수 있는 약재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바이오 벤처. 창사 5년 만에 20배가 넘는 매출을 달성한 성장 동력은 한방 천연물에서 나왔습니다. 약초 추출물을 우리만의 독자적인 한방 고농축화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것입니다. 100년 묵은 산삼은 조직 배양 기술 덕에 연간 수십 톤씩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식품 원료로 상용화됐습니다. 원료 식물을 양산해달라는 화장품 업체의 요청이 쇄도하자 도내 한 대학은 조직 배양을 통한 맞춤형 식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례로 조직 배양하는 그 소재를 이용해서 특화된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매출이 한 2천억 이상 된 그런 회사들도 있고. 바이오 기술을 만나 2조 원대 거대 시장으로 성장한 한방 화장품 산업처럼 전통 한의학이 현대과학을 만나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